Hey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자,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오늘 12월 15일 일요일 아침인데요. 다음 주 전략 한번 세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무역 협정 사인을 하는 그런 아주 호재가 있어서 전 세계가 강력한 상승을 했습니다. 만 전일은요, 그 뒷날이죠. 미국은 조금 주춤하고 유럽도 살짝 쉬어가는 모습입니다만, 걱정할 정도 하나도 없다,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 일단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뉴스에서는, 생각보다 뭐, 완벽하게 뭐 합의된 게 없다. 이러면서 아직까지 실망스럽다. 내지는 어떠한 것도 나온 것도 없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강하게, 상승. 한 이후에 잠깐 숨고르기 양상이다. 전 그렇게 판단하니까요. 여러분들도 크게 뭐 우려할 건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코스피란다. 다우존스 0.01% 보합이죠. 아래 윗골이 달았고, 그러나 5일선 21선 위에 있는 완전 정배율이고요. 나스닥도 0.20% 상승. 양호. 자, 반도체 지수도 조금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양호한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0.60% 하락이죠. 강한 상승 이후에 살짝 조정받는 양상. 독일이 이제 고점 부위에서 조금 밀렸습니다만 전고점도 돌파해낸 상황이니까 무리 크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상해 종합지수 1.78%로 강하게 상승 마감. 양호. 자, 그 다음에 일본도 2.55%로 강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금 환율은 보시게 되면 여기 1170원까지로 강하게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자, 드디어 중국이 7위안 밑으로 내려온 것을 확인했거든요. 자, 무역협정 안에는 환율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서로 협의가 있었던 걸로 저는 그렇게 파악합니다. 7위안 위로 올라가는 것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미국이. 그러면 서로 협의했는데 7위안 밑으로 내려가 주지. 그렇게 하면서 6.95원가 봤습니다. 자, 제목을 크리스마스 랠리가 오려는가 이렇게 한번 지어보고 싶은 그런 오늘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조정을 14일 정도 받았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반등이 날짜가 6일째거든요. 뭐 여기서부터 꼬랑지 달았으니까 잡아도 되고, 날짜도 어느 정도 매치되면서 추가 상승도 가능하다 그랬고 올라가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이제 단번에 전고점까지 강하게 갭 상승 동반한 상승세 유지하니 매우 양호하다 하겠죠. 자, 정석적인 상황은 급등했기 때문에 조금 주춤하면서 조정받는 것 뭐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큰 음봉으로 떨어지진 말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고, 외국인이 이틀 동안 뭐 1조 그죠? 1조 이상 사들어오는 마당에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 여기 한 4그레 1 정도 보면 한 1조 가까이 사들어오는 강력한 매수세 보여주는 상황인데, 밑으로 뭐 덜 불어 뭐하러 강하게 밀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도 여기 저항권에 봉착은 했습니다만 기관 외국인 같이 쌍끌이 매수. 선물은 그냥 막 담아요. 외국인이 막 담습니다. 여기 보시면 수량으로 변경하자면 23,000계약, 4,800계약, 5,000계약, 8,000계약 닥터케이 그랬습니다. 외국인이 지수 상방으로 베팅하고 있는 선물 때문, 선물을 봐서라도 밑으로 처지기보다는 올라간다. 퍼펙트.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전일 마감한 우리나라 야간 선물옵션 시장 보면 조정 좀 받았어요. 0.24%. 미국이 조금 조정 받으니까 같이 조금 흔들흔들 해도 뭐 크게 우려할 바 아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닥터K가 매매하고 있는 야간에 매매하고 있는 해외 선물 크루드 오일 다시 상승세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 17,700달러 플러스 유지 중이다. 여러분들께 또 보고 좀 드리고요.
자, 저것이 맞습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어차피 뭐 지금 시간 여유로운 시간이니까 딴게 틀린 게 아니라 저기 날짜 기준이 조금씩 헷갈려요. 이거 제가 최근에 매매 11월 14일부터 한거 맞거든요. 그리고 금요일이 맞고. 자, 여기까지 조회. 다음까지 누르면 14일 나오고 17,753 맞네요. 17,753달러. 자,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볼게요. 얼마 정도 되는지. 자, 한달 거래 내역 여러분들께 지금 보고하는 겁니다. 17753 곱하기 1180 정도 잡아도 2100만 정도 되네요.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강하게 프로그램 매수세까지도 동반되면서 오래간만에 랠리하는 그런 상황이다. 여러분들 주말간에 너무 좋아서 푹 쉬고 계신 겁니까? 구독자가 2,500명 넘어가는데 방송하는데 참 소박하게 방송합니다. 그죠? 자, 하이닉스 5.4% 급등 양상. 닥터K가 12월 달에 연말 안에 여기 위에 가 있을 거라 그랬습니다. 결과가 너무 빨리 나왔네요. 결론이. 그죠? 왜? 기관이 이렇게 쭉 사들어오고 있는데 연말에 성적표 나오는데 뭐하러 밑으로 꼬꾸라지게 만들 것이냐. 여기 위로 윈도우 드레싱을 위해서라도 여기 위에 있을 거다 했는데 뭐 퍼펙트 했습니다. 5.4% 갔습니다. 우리 유료방 회원께서 그럽니다. 딴때 같으면 여기서 다 던졌을 건데 차익 실현한다고. 덕분에 이까지 끌고 오게 됐습니다. 아직 안 던져요. 아직 그대로 홀딩입니다. 매도 사인 안 드렸어요. 9만원까지 끌고 가보겠다. 1차 목표치 9만원 제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목표치 같은 거잘 맞아요. 그죠? 카카오도 좀 이따가 보겠습니다만, 13만 3천원에 들어가서 15만, 16만원 본다 했는데, 설마 했겠죠? 왔습니다. 9만원, 문턱 앞에, 바로 턱 밑에까지 와 있습니다. 자, 추가로 간다면, 9만 6천원까지 노려볼 수 있겠죠? 기관 외국인 강력한 매수세 들어왔습니다. 자, 카카오 보시면, 여기서 13만 3천원권대에 사서, 그죠? 자, 15만원, 16만원 본다. 그렇습니다. 왔어요. 왔습니다. 15만원대 챙겨 먹고 16만원 확인했고 다시 들어갔어요. 자, 단기적으로 약간 조정, 선조정, 먼저 급등한 부분에 대한 조정을 먼저 받고 있었고 시장 돌아갈 때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여기 급등한 IT 전기전자가 조금 조정받아야 돼요. 뭐 끝없이 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조정을 그냥 스무스한 정도로 삼성전자도 갖고 있습니다. 여기 4 그랬습니다. 중장기 그대로 스트레이트로 올라갑니다. 이 양대 원투펀치가 조금 주춤할 때 그럼 딴게 가야 되거든요. 시장이 좋다면 그럼 순환매 형식으로 올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삼성전자도 강력 매수 유입. 그죠?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도 전고점 인근까지 왔습니다만 똑같은 논리로 네이버와 카카오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그리고 여러 기업들과 융합해서 시너지 충분히 가져올 수 있는 빅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 전고점 뚫고 올라갈 가능성 훨씬 높다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금 쌍끌이 매수세 들어왔고요. 이제 SDI가 조금 주춤하고 있는데 저는 절반 매도했고 네이버로 갈아타라. 네이버 수익 중인데 추가 불타기 했습니다. 더 올라가면 이게 훨씬 더잘갈 거기 때문에 절반 매도하고 네이버로 갈아타라 의견 제시했고 호텔신라 자 여기 돌파한다면 이제 하락 추세 돌려내는 초입이기 때문에 충분히 강한 반등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신세계가 먼저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신세계가 이렇게 스타트 끊는 거 보고 그죠? 돌파해서 상승 초입이 못 따라갔다면 눌림목에 들어가라. 그거 적용한다면 충분히 접근도 가능한 그런 상황이겠죠? 자, 신세계, 호텔신라, 이마트도 돌아서고 있습니다. 이마트. 닥터케이가 말씀드렸죠? 자, 이제 수요호핑, 마트 관련주들 엄청난 구조조정을 통해서 살아남기 위한 구조조정. 그리고 연말 시즌 백화점 어저께 잠깐 갔었는데요. 와. 진짜 사람 많아요. 차가 엄청나게 많아요. 최근에
백화점, 면세점, 마트 이런 쪽에 구조조정 통해서 이제 턴어라운드 조짐 보이니까 관심만 가져보자. 그 중에서 호텔 신라 선택했다. 자, JYP. 자, 하락 추세 돌려냈어요. 위에 마지막 240일이 있긴 합니다만, 자, 동영상 많이 OTT 내지는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자, 음원 제공하는 내지는 컨텐츠 제공하는 엔터테인먼트 쪽도 관심은 있어야 된다. JYP 양호. 기관 내공 사두렁 보십시오. 양호입니다. 자,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기아차가 신임 노조 집행부가 임금 협정 지금 협상 중인데요. 이번에는 현대차보다 더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강력한 지금 의사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마찰이 좀 있을 듯합니다. 우리나라 노사관계 상당히 어느 누구를 제가 편을 드는 건 아닙니다만 그냥 중립적인 상황에서 봤을 때 상생을 위한 합의가 반드시 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아차 조금 주춤할 것 같네요. 그죠? 자, 바이오 핫세븐 진행하고 그 다음에 업종 대표주들 한번 체크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먼저 업종 대표주부터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자, 위에 세 개는 봤고요. 이제 LG전자도 턴 어라운드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상승 초입이고요. 관심권에 둬도 뭐 크게 무리 없겠다. 삼성전기가 강하게 MLCC, 그죠? 적정 세라믹 컨덴서, 반도체 부품들 안에 반드시 필요한 그런 부품이죠. 중국의 하웨이 쪽도 신제품 나오고요. 경기가 이제 중국 쪽이 그런 쪽 축소, 물량 축소, 휴대폰 같은 거 축소 했으니 당연히 좋지 않았는데 이제 돌아서고 있습니다. 수요가 조금 필요하다 이런 분석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잘 가고 있습니다. 눌려준다면 적극적으로 매수 가능하겠고요. LG 디스플레이도 이제 바닥권에서 돌아서는 모습입니다만 저는 삼성전기 같은 이렇게 강한 추세 눌림목 줄 때 관심 가진다. 삼성 SDI나 LG 디스플레이는 관심권에서 많이 떨어진다. 순번이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 다음에 굳이 여기 안에서 잡으라면 LG전자, LG전자 아니에요. 삼성전기 여기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LG전자, 삼성 SDI, LG 디스플레이 이런 순으로 순서를 정합니다. 여러분들 반대로 혹시 순번을 정하고 계셨습니까? 그거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강한 놈 눌려줄 때 접근해야 됩니다. 현대차 별로예요. 기아차, 자, 지지부진한 박스권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산하고 나왔어요. 기아차 팔고 SDI, SK 하이닉스 풀빵 의견 드렸어요. 방송 돌려 보다 보면 이야기 나올 겁니다. SK 하이닉스 풀빵 지원 인원 있습니다. 딱 그렇게 있습니다. 그죠? 날라갔어요. 그죠? 지금 빠이빠이 하셨는데 아마 여기서 팔아먹고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측합니다. 여기까지 들고 갈 배짱이 없었을 겁니다. 까는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들 하시니까 왜? 막 흔들리고 하니까 못 버텨내요. 좀 올라가면 그냥 토해내기 싫어서 던지는 게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 차이에요. 그 차이. 자, 자동차 메이커들은 좀 주춤한데 부품 관련되어 있는 현대모비스는 전고점 돌파 시도 넣으네요. 한국조선해양 관심 있습니다. 현대미포도 관심 있어요. 지금 기관에 보면 쌍끌이 들어온 거 보이시죠? 관심 있습니다. 조선주가 터나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별로 관심 없습니다. 자, 건설주 별로 관심 없어요. 바닥에서 아직까지 잘 턴하고 있지 않으나 삼성 엔지니어링 여기 사서 여기 먹고 그 다음에 뭐 패스입니다. 자, 삼성 엔지니어링 접근하는 종목들의 이 추이를 한번 보십시오. 다른 거 접근 안 한다 한 종목들은 밑으로 팍팍팍 기고 있고 관심 있다고 접근했던 것들은 잘 가요. 뭐가 차이가 있다? 우상향하는 종목,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오는 종목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 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다. 지금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 1번 눌러 예의야. 혼자 하는 거 재미 하나도 없어요. 자, 삼성물산도 이제 턴어라운드는 하고 있네요. SK텔레콤 아직 멀었고요. U플러스도 멀었습니다. KT 멀었어요. 왜 멀은가 하면 5G 아직까지 터지는 게 시원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광고도 많이 해야 되고 고객들 가입자들 유치하려면 서로 광고비 지출이 좀 많이 필요한 아직까지 시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원찮아요. 자, KT 한번 보십시오. 기가 내고 던지는 거 한번 보십시오. 그죠? U플러스 기관은 잡아주고 있는데, 자, SK텔레콤 기관은 잡아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KT에 더 관심 가지는 성향이 더 많을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신세계 우상향 올라가고 있고 호텔신라 양호한 흐름이고 LG생활건강도 여기서 깨지지 않아야 되는데 밑으로 한번 출렁하면서 조금 주춤주춤 하고 있습니다. LG생활건강은 조금 무거운 듯한 그런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만 관심 별로 없어요. 이제 관심 별로 없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좀 지지부진해요. 좀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아모레퍼스픽이 더 괜찮다 했습니다. 여기서 매수 의견 드렸어요. 위에 있네요. 양호 롯데쇼핑 마찬가지로 아까 이마트와 마찬가지로 이제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실적 기대감 아마 있을 겁니다. 이제 턴 어라운드 하려고 하지만 아직까지 지지부진해요. 관심 가지시려면 신세계에 가지셔라. 눌리목 주면. 자, 포스코도 이제 돌아서는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철강주는 전 별로 좋게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심권에 없습니다. 일단 관심권에서 배제입니다. 포스코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가지 이슈들 많이 있는 회사입니다. 쓸데없는데 돈을 너무 많이 갖다 버린 그런 회사 중에 하나예요.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현대제철도 별로예요. 철강은 남미 쪽에 브라질, 아르헨티나 쪽에 알루미늄 그리고 철강에 관세 부과하고 막 하기 때문에 자, 우리나라 제품이 베트남에서 가공한 그 철강에는 관세 매겨요. 미국이. 그렇기 때문에 섹터상으로 봤을 때 별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화학주도 별로예요.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그죠? 자, SKC는 관심 좀 있습니다. 자, 네이버 카카오 괜찮고 NC소프트도 급락 위에 급등 그리고 탄탄하게 받쳐주니 위로 올라갈 가능성 좀 있다. 52만 5천원 정도만 지켜준다면 별 무리 없다. 자, 아프리카 아프리카 TV도 강한 상승 이후에 조정 그리고 반등 시도 근데 조금 뭐 지켜보는 정도 관망 정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농심, 오뚜기 다 별로고요. 오리온이 괜찮습니다. 오리온이 괜찮죠, 확실히. 그죠? 오리온은 여기 어디 있을 거예요. 여기 있죠. 그죠? 이중바닥, 고점의 이중바닥 스타일로 다시 상승 전환하려는 조짐. 음식료에서 굳이 닥터K가 뭐 할래 한다면 저는 오리온을 택하겠습니다. 자, 눌려주고 한다면 이제 탄탄하게 이평선들 다 돌아서고 추가 상승도 한번 기대는 해보겠습니다. 오리온. 자, 최근에 금융주들이 새롭게 조금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KB금융은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하겠다는 소식 나오면서 강하게 가고 있고요. 배당주, 연말에 배당 관련해서 금융주들이 조금 배당 성향이 좋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한 번도 이야기 안 하다가 한 보름 전 정도부터 슬슬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뭐가 다르다? 추세가 이렇게 돌아서니까 이제 금융주도 언급을 하고 이렇게 관심권에 넣어두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한 메커니즘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자, 특징이 뭡니까? 한 일주일 전만 해도 살만한 거 별로 안 보여요. 막 이런 이야기 하다가 이제는 섹터별로 괜찮아 보인다는 섹터가 많이 나오죠? 시장이 돌아서니까 그런 겁니다. 삼성전기도 돌아섰어요. 양호. 자, 보험주도 돌아서고 있습니다. 바닥권에서. 자, 바이오주들은 그에 비하면 아직까지 시원찮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추세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셀트리온도 여기를 안 깼었어야 돼요. 18만원 18만원 깨지니까 반등 시도 넣어다 그대로 밀려버렸습니다. 그죠? 저는 18만원에서 매도 의견 드렸어요. 다시 살까요? 그것도 뭐 별로인데요 하면서
17만원 깨지면 던지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다면 사서 17만 6천원권 정도 여기 위에서 팔겠다면 여기 이평선들 저항 가능 그렇게 얘기했는데 시장이 그렇게 좋아도 뭐 잘 못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이오는 약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 있겠습니다만 제가 체크하는 이 정도 종목에서는 약세 흐름 보이고 있어요. 셀틴 헬스케어 마찬가지고요. 저항이 위에 다 포진하고 있죠. 별로입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휴젤. 자, 여기서 상승 추세 전환 보이길래 관심 가졌는데요. 추가 상승 실패하고 시장이 좀 별로였으니까 다시 밀렸으나 역시 휴젤이 조금 시장에서 그래도 관심권에 있는가 봅니다. 대번에 올라섭니다. 휴젤. 단기 박스권 정도는 좀 형성하다가 위로 40만원 뚫으면 44만원권까지는 노려볼 수 있겠네요.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HLB는 별로다. 지속적으로 여기부터 9만원이 보인다 했습니다. 98,000원이네요. 추가 하락한다면 9만원, 8만원 보입니다. 조심하십시오. 헬릭 스미스 관심 가지지 말자 했습니다. 밑으로 쳐져 있어요. 신라젠 마찬가지 관심 끝이라 했습니다. 밑으로 쳐져 있습니다. 왜? 여기 앞전 점화한가 해결이 안 됐어요. 좋은 이슈 하나도 없어요. 매지연 강한 상승세 무너지면서 올란폭 그대로 다 밀리니까 올라가도 60일에 저항받고 왔다갔다 박스권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HLB 생명과학 HLB 형님이 비실비실하니까 같이 비실비실해요. 메디톡스 부진한 모습 메디포스트 여기서 괜찮다 강하게 올라간 이후에 그대로 밀렸으니 단기 박스권 예상합니다. ABL 바이오 돌아서기 직전입니다. 강하게 상승한다면 이제 상승 추세 전환하는 모습입니다. G3BNT 괜찮다 했습니다. 여기 추가 매수 의견도 드렸어요. 위로 가 있네요. 그죠?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괜찮다는 종목도 여기 딱 들어가 보십시오. 바이오 핫세븐 있거든요. 여러분들 재생 목록에 보면 바이오 핫세븐 있어요. 여기 살 수 있다 이야기 딱 합니다. 올라갑니다. 셀리버리는 여기 윗골이 신나게 달고 있기 때문에 별로다. 저항 받는가 보다. 20일 깨지면 매도다. 그죠? 올라가도 68,000원, 67,000원권의 박스권 여기 밑에 하단 52,000원 지킨다면 여기 박스권 이룰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관심 없어요. 뭐 때문에 관심 없는지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요. 분식 회계한 회사입니다. 관심 없어요. 유한양행도 턴어라운드 하는 초입입니다. 괜찮아요. 일단 눌려주고 좀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조금 보이고 난 이후에 관심 가져도 괜찮을 듯 합니다. 한미약품 별로입니다. 대용제약 별로고요. 보령제약 괜찮다 했습니다. 괜찮네요. 그러나 비교적 고점 부위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부담스럽다. 동화소시오 다강소 때문입니까? 괜찮다. 그죠? 한올바이오 괜찮아요. 괜찮다. 그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연일 기관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세 강하게 들어오고 선물까지 사 들어오는 강력한 매수세 보이면서 시장 드디어 턴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중국과의 관세 관련되어 있는 무역협정 하고 난 이후에 그 호재로 강하게 올랐습니다. 자, 월요일 날은 조금 숨고르기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렇게 큰 음봉으로 떨어질 이유가 별로 없겠습니다만 그렇게 나오지 않고 적절하게 아래 윗골이 달면서 조정 받아낸다면 자연스러운 조정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배당 내지는 크리스마스 랠리 한번 기대해보는 차원에서 크게 포트폴리오 많이 변화를 주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현재 여러분들도 참고해보시고요. 자, 주말인데 아침에 같이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자, 광고 넣을 때 스킵하시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광고 좀 봐주시고 추천 방송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한번 해보시죠. 전 닥터K였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바이바이.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